서울에서 흑인 병사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대기를 하는데 옆에 아는 택시 기사가 와가지고 서로 아는 척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물어요. 오늘 손님 많이 태웠어?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연탄 두장 실었어. 그랬어요. 그러고 의정부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흑인 병사가 묻습니다. 요금이 얼마나, 우리 두 사람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00을 딱 주는 거예요. 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만 원이라니까요. 당신 그랬잖아요. 연탄 두장 실었다고. 연탄 두 장값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참 비하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 깔아뭉개고 짓밟아버리고 아주 못된 근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아주 우월한데 집단으로 이 공동체에서 연합하는 일은 죽으라고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평들을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 내가 봤더니 그 마을에는 인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아서 학군이 좋은 데를 찾아다니느라고, 그리고 새 집을 좋아한대요, 인도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던 헌집에 가면 거기 많은 영혼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새 집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 군락을 이루지 않아요. 이상하게 자기 사는데 한국 사람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만 혼자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인간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인간성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서로 연합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고 어울릴 줄 모르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자는 주로 개인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논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장에서는 그 시야를 확대해요. 주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간 사회의 모순과 허물을 논하면서 잠언 형식의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약한 영들, 사탄, 마귀가 지금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이 악한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악한 세상의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하는데요. 악한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이 만개하는 오늘날에도 지구상에는 학대를 당하는 소외계층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력이나 교양의 정도와 무관한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로서 곧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포장지에다가 감춰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또저 충청북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귀신 축제를 하고 있어요. 또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러니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에요. 더군다나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육하기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카톡으로 우리 한국교회 언론에서 논평 낸걸 보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 동아출판사에서 사회 23에다가 거기다 무슨 내용을 실었냐면,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것을,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부모가 너희의 동의 없이 열어보거든 고발해라.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 설거지 시키거든 신고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지역신문에다가 고발하라. 이게 도대체 오제 감시인지,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일들을 지금 버젓이. 여러분, 이 교과서 검정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신앙으로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인권위원회다.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모도 불신하게 만들고 부모도 대적하게 하는 이런 사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란물 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만약 몰래 여러분이 그거 떠들어 봤다가는 고발당한다니까요. 보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못된 쪽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회를 볼 때 언제고 압제와 핍박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사는 힘있고 권세 있는 압제사라고 할 만큼 그들은 보다 가난하고 보다 연약하고 압제당하는 자가 그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부단히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은 본인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악인들의 기세만 등등할 뿐 그들을 위로해 주거나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모순된 현실입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차라리 힘없이 압제당하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심지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허무함을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에게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모순된 사회 현실을 지적하면서 허무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해외에 참 위로자요 구원자가 있다면 세상의 허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망의 싹이 움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만 보고 살고 세상에만 속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싹을 키워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분명한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는 것은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헛되고 허무한 이 땅의 삶에 대해 마냥 절망하고 탄식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타락하고 패역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런 세상을 보고 마냥 우리가 낙심하고 낙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분명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절망스럽고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눈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앙이란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절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대하여는 비관론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소망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는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하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4절로 6절에서 사리사욕의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모두가 무엇인가를 쫓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돈, 명예, 학식, 권력 등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숱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 모두를 잃습니다. 그래서 기껏 성공해도 남는 것은 주변의 시기뿐이요, 또 실패와 좌절과 고통뿐입니다. 실컷 수고하고도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부딪히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얻어지는 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돌아보면 어느새 자신을 망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형제가 이웃이 잘 되는 걸 오히려 축하하고 축복하고 독려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뭔가 자꾸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아직도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망, 이 세상적인 욕심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웃의 형통을 기뻐하거나 축복해 주는 대신 오히려 질시하고 미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합당치 못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가진 이 생각이 합당치 못하다면 우리는 깨끗이 뽑아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과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려면 탐욕을 절제해야 돼요. 모든 게 탐욕으로부터 오는데요,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못 살아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요. 이 탐욕은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얻으면 더 얻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한도 끝도 없는지, 이 탐욕을 뽑아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데 이를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지배되는 사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회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2절에서 참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형제요 자매 성도 간에 우리는 서로가 섞고 사랑하는,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아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조건은 재물이 아니고 바로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잘 만나는 것도 그거 복이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갔더니 거기는 뭐 보니까 맨 인도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옆집 애들이 막 와서 자기네 잔디밭을 다 그냥 진지기면서 공을 차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들 이리 와봐, 요거 내 땅인 거 알지? 내 땅인데 너희들 요거 와서 짓밟아가지고 요 망가뜨리면 안 되지. 너 어디 살아? 저쪽에 산다고. 그럼 너네 잔디 밟지, 왜 우리 잔디 다 밟아서 망가뜨리냐고. 그러더니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그 얘기했더니 너무 또 강하게 하면 보복당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펜스를, 개가 있으면 펜스를 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땅, 네 땅에서 펜스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내 거. 교회에서도 나만, 내 거. 전부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등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맺으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본문에서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여 험난하고 고독하고 위험한 순례의 길에서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웃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들 좋은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웃끼리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인생을 가는 동안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월해도 한두 번은 인생길 가다가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이웃은 길을 찾아두고 힘을 북돋아준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함정에 빠질 경우, 11절에 추운 밤을 지새울 경우, 12절에는 강도를 만난 경우 등등, 이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도 여럿이면 위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홀로 신앙을 가지면 쓰러져도 아무도 여러분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이웃들을 많이 두고 있으면 그분들이 자꾸 와서 격려하고 우리를 또 체근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래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좋은 이웃관계, 이 초대교회처럼 교제의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가 목장 제도를 해서 작은 그룹들이 모이고 그 목장들을 연합을 해서 교구를 형성하고 이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한 시간 달랑 드리고 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주중에도 그리고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는 일, 이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10절에 이웃이 행복의 조건 중 하나면 좋은 이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인의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라.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수고함으로는 서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고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뭔가 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강도 만난 나그네를 오히려 먼저 가서 찾아가지고 싸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곳곳에 사나운 맹수와 흉악한 강도가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방심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흉악한 이리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그래서 잠언 1장 11절로 12절에 대적이 숨어 기다리며 산채로 통으로 삼키겠다고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죄악의 올무와 허영의 함정과 박해와 모략의 칼을 가지고 오늘도 순례자들을 해치려고 잠복해 있고 매복해 있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약점을 보이면, 누구라도 허점을 보이면 가차없이 와서 공격해서 우리 생명을 해할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편이 되면 어떤 세력도, 어떤 악의 세력도 감히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좋은 이웃이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